Nice indeed.은밀한 은밀한 개인 교습 시즌 2 럭키 편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옆에 긴장했으니까 긴장 푸는 데는 헛개수거든요. 네. 얼굴도 빨개지고 한잔 했어? 자 우리 건배 한번 하고. 네. 긴장 푸는 데는 헛개수거든요.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럭키 김경민 선생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한잔 한 거 아니죠? 네, 좀 떨려가지고. 아, 굉장히 긴장을 많이 타네. 마이크 좀만 가까이. 네. 네. 얼굴이 막 다 빨개졌어요. 아, 제가 좀 떨리면 얼굴 빨개져가지고. 원래 막 긴장 그런 거 많이 하는 편이에요? 네, 많이. 대회 때 그러면 그런 게 좀 막 영향 주고 그러지 않아요? 대회 때는 부스에서 해가지고 그때는 안 떨렸어요. 게임하면 딱 집중하니까?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은밀한 개인 교수 시즌2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 긴장도 풀 겸 오늘 선생님 설명부터 좀 해드리고 바로 진행해보겠습니다. 오늘 선생님! 오늘의 선생님, 지금은 치민이라는 소환사명을 쓰고 있고요. 치민이보다는 사실은 럭키로키로 아시는 분들이 많고. 왜 럭키로키예요? 그냥 아이디 짓다가 이게 라임이 좋길래 그냥 했어요. 그럼 뭐 럭키로키도 될 수 있고 로키로키도 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원래 럭키로키였는데 잠깐 팀에 PSW라는 팀이 있었거든요. 네. 거기에서 나오고 아이디를 다시 바꾸려고 했는데 누가 로키로키를 가져오더라고. 네. 아, 그 사이에? 네네. 먹혔네요 한마디로? 네, 먹혔어요. 그래서 럭키로키로 바꿨다? 네. 뜻은 없고 전혀? 네, 아무 뜻 없어요. 알겠습니다. 이름 김경민! 개그맨? 아니요. 전혀 상관없고? 네. 알겠습니다. 나이는 20살! 20살이 이제 된 거예요, 막? 네, 20살 이제 됐어요. 이제 성인이 된 거고? 네. 성인이 되면 제일 하고 싶었던 건? PC방에서 밤새? 아, 진짜 겜덕 남자. 이제는 당당하게 신분증 까고? 네. 나 성인이에요. 근데 제가 옆에서 봤을 땐 예전에도 그렇게 PC방에서 알바가 막 신분증 검사하고 그랬을 것 같진 않은데? 아니에요? 아, 많이 했어요. 많이 했어요? 네. 알겠습니다. 자, PSW 1기 멤버. PSW 이렇게만 하니까 막 2기, 3기, 5기까지 있는 것 같은데. 네. PSW 원년 멤버. 뭐 그때 얘기 간단하게 뭐 해보면 거 있나요? 어떻게 뭐 입단하게 됐는지. 그때가 네. 이게 LOL이 한국 서버에 이제 생기고 스타테일이 먼저 만들고 그때 MVP 블루랑 아니야 MVP랑 PSW를 모집했었어요. 테스트를 보고? 네네. 뭐 테스트 때는 어땠어요? 테스트 때는 그냥 별로 다 할 게 없었어요. 그때는 잘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. 워낙 없으니까? 네. 순호가 지난주에 나 순호랑은 친해요 그러면? 네, 순호랑 친해요. 친해요 아니면 친했었어요? 아, 지금 친해요. 지금도 친해요? 네. 알겠습니다. NLB 스프링 준우승! 아, 이때만 하더라도 뭐 어떻게 보면은 좀 근데 NLB 간 거 자체가 좀 아쉬운 게 있었겠어요? 아 그때 제가 NLB를 간 게 아니라 그 광팀이라는 팀으로 나갔었어요. 그때 용병으로 좀 해달라고 해서 용병으로 나갔었어요. 그래서 준우승 경력이 어쨌든 있고 IF 이때 그 국가대표 선발전 네. 이때 MVP 화이트가 우승했을 그죠? 네 MVP 화이트가 우승했어요. 화이트가 우승을 하고 3위를 차지를 했었습니다. 주 챔프는 올라프, 리신, 문도, 자르반, 신짜오. 신짜오를 원래 잘했어요? 아니면 뭐 최근에 좀 해서 추가가 된 거예요? 신짜오를 제가 한국 서버에서 거의 제일 먼저 했었던 것 같아요. 시즌2 탑 레이팅 언제 그럼? 신짜오 한 게 언제쯤이에요? 리메이크 다음에? 리메이크 다음 하고 이제 시즌3 와서 그때 많이 했었어요. 리메이크 되고? 네, 그때 제가 할 때는 사람들이 막 트롤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에 M5에서 다이아몬드 프록스 선수가 나서부터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당당하게 할 수 있고 네. 어떻게 보면 혼자 꿀 빨았는데 네. 다 알려지는 뭐 오늘 신짜오도 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즌2 탑 레이팅 2540 시즌3 탑 레이팅 2308 잘 안 올라가요?
아 지금 다시 올렸어. 2393인데 낮게임에서 2400 도전하려고 일부러 안 했었어. 아 여기서 딱 보여주려고? 네. 그 될 것 같아요? 아, 네,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얼굴에 지금 브랜드가 궁을 썼는데? 알겠습니다. 프로가 되고 싶습니다. 오늘의 선생님 역시 구직자예요. 은교 선생님의 대부분이 구직자입니다, 여러분. 프로팀 연락주세요. 한 잔 더 할까요? 아니요. 괜찮아요? 네. 이제 좀 적응돼요? 네, 이제 좀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1부는 지난번이랑 마찬가지로 준비된 리플레이 한번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. 준비한 리플레이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저희는 리신과 신짜오 리플레이가 두 개가 각기 있었는데요. 리신 최근에도 밴 좀 많이 당해요? 요즘에는 이제 밴할 게 하도 많아져서 잘 안 될 때가 많아요. 하향! 어떻게 봐요? 리신 하향이 크게 영향이 있다 없다? 별로 그렇게 크진 않은데 요즘에 이제 추세가 좀 바뀌면서 이제 네. 리신이 이제 그렇게 막 그렇게 엄청나게 좋은 픽은 아닌 것 같아요. 아 리신 자체가 좀? 네 엄청나게 예전에는 엄청 좋았는데 지금 그냥 좀 중상위? 알겠습니다. 자 그럼 일단 1부에는 그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.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네 신화 속의 동물과 관련된 이야기는 긴장 좀 풀리면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지금 안 그래도 긴장인데 그 얘기까지만 폭발할지도 모르니까요. 브랜드 궁 안 튕기게. 자 준비된 리플레이 바로 보면서 한번 옆에서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. 준비된 리플레이는 저희가 그래도 밴당할 가능성이 높은 리신의 리플레이 준비해놨습니다. 같이 보시죠. 뿅. 언제 한 거예요? 이거 최근에 한 일주일 전 그 정도에. 레디다 리본 있고 카사딘. 앨리스 서폿인가요 이러면? 네 앨리스 서폿이요. 저기 저 이즈리얼이 그 쯔타이 선수예요. 이즈가? 네. 아 네네. 이즈리얼이 쯔타이. 잠시만요. 리신이 어떤 면에서 좀 이제는 그래도 좀 별로다 뭐 이럴까요? 야, 요즘에 추세가 이제 워머그 이제 그거 가잖아요. 네. 그렇게 잘 어울리는 챔프도 아니고. 갱을 이제 예전처럼 잘 안 당해주시더라고요. 아, 뭐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?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왜 안 당한다? 그냥 초반에 와드를 너무 많이 사서 일단 받거나 아니면 이제 탑 같은 경우는 이제 갱을 너무 많이 당하니까 이제 아예 생존기 있는 챔프로 많이 하셔가지고. 아 예전이랑 그런 면에서 좀 달라졌으니까. 네. 리신 대 아무무 뭐 할 때 특별히 포인트가 있다면. 요즘에 아무무 룬을 다 방어 룬을 껴가지고 네. 이렇게 막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괴롭힐 수는 있어요. 괴롭힐 수는 있다. 네, 괴롭혀주는 게 포인트예요. 지금도 방어가 78이에요. 거기다가 시작도 첨가고 스타트고. 30초 남았습니다. 시야 체크만 하고 빠지고 리본이 탑쪽 빠지고 있네요. 조합 자체는 지금은 인베이드를 가는 게 좋은 조합인가요? 예, 와드박으로 갔었는데 있어가지고 그냥 설레드하고 제가 저 레디다님한테 저기 부시에 와드 좀 박아달라고 했었어요. 여기 와드는 왜 여기다 박았을까요? 그러게요. 저도 모르겠네요. 진짜 이거 진짜 특이하네요 이거는. 위에다 박는 게 좋은데. 이렇게 뭐 내려가는 걸 보려고 한 건가? 미니언들이 생성. 스타트는 블루 스타트? 아니요 레드요. 아 레드. 왜 레드 스타트 한 이유는? 저기 아까 블루 카운터 가려고. 말씀드렸는데. 아, 그러니까 여기다 와드 넣고 블루 카운터 가려고. 네. 아무무니까. 네. 그리고 그냥 유령 먹고 골렘 먹고 가면 타이밍이 딱 되나요? 네, 돼요. 저희 와드 박아놔서 먹고 있을 때 그냥 가서 잡으면 돼요. 유령 스타트인데 지금 무력 폭풍 무력화 찍었잖아요. 네. 유령 스타트 할 때만 그래요? 아니면 늑대 스타트 할 때도 이렇게 해요? 그냥 아무렇게나 돼요. 1레벨에? 네. 그냥 아무렇게나? 그냥 돼요. 어차피 세다. 그래서 2레벨을 찍고 2레벨을 음파? 네. 이 폭풍 무력화 약화된 게 많이 느껴져요? 하향대 범위? 네, 좀 많이 느껴져요. 아 이거는 저도 확인해본다 그렇고 절대 그냥 바로 가네요? 네. 오기 전에 먹고 가겠다? 좀 늦게 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바로 갔어요. 늦게 오는 것 같다는 건 뭘로 감을 잡은 거예요?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냥 원래 이 시간쯤 되면은 저기 부시에 보여야 되는데 아 그럼 얘가 뭔가 정상으로 이렇게 온 건 아닐 거다 생각을 해서? 네. 근데 이 아무무도
눈치를 채고 이걸로 저기, 본 거죠? 네, 저기 와야 돼. 그래서 반대쪽으로 하고. 이러면 이때 리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? 뭐 갱을 가야 돼 아니면 블루를 가야 돼요? 그때 제가 이제 아무 저희 블루 먹은 같다고 조심하라고. 아, 그냥 아예 이제라도 뭐 블루 가고 그런 건 포기를 하고. 네. 여기 그 다 잡은 이유는 시간 체크하고 다음에 한 번 더 가려고요. 아, 그 타임 자체를 오히려 끌어오려고. 네, 설레드여가지고 가깝거든요. 아, 다음에도 똑같이 레드 먹고 블루 가면 되니까. 네. 암몽도 마찬가지로 다 쓸어버리고. 이것도 TV라면 TV죠. 예전에는 뭐 하나 남겨가지고 리셋 안 되게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오히려 그 시간 컨트롤 자체를 가져오는 식의 이런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. 지금은 뭐 보쪽을 선택한 이유는 있어요? 특별히 와드 체크가 됐었나요 이때? 아니 아니 이즈리얼이 피가 없어가지고 그냥 한번? 가봤는데 와드가 없던 것 같더라고. 어? 그냥 미니언에게 맞춰놓고. 어. 오. 뽀로. 살았었네. 본인도 잘 기억을 안 나고. 네. 어, 아까 미니언한테 음파 쓰고 간 건 왜 그런 거예요? 이즈리얼이 피가 없어가지고 딱히 음파를 맞출 필요가 없어서. 아, 그냥 어차피 붙기만 하면 된다. 네. 어, 요것도 여러분 체력 나왔을 때 굳이 뭐 음파를 맞춰야겠다 해다 놓치고 막 이런 게 아니라. 이러면은 아이템이 마드레드 그리고 신발 체력 물약 그리고 와드 사줬네. 와드 두 개. 리신으로 시야석 가세요? 네, 저 시야석 가요. 그러니까 시야석이 리신에게는 되게 좋은 템인 것 같은데 막상 그 돈 모아서 한 번에 가려면 막 되게 아깝고 그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. 제가 원래 시야석을 안 갔었는데. 네. 한번 가봤는데 엄청 좋더라고요. 시야석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. 엄청 엄청 좋아요. 아, 엄청 좋다. 시야석인데. 네. 시야석 이상의 가치가 있다. 네. 알겠습니다. 방금은 방어 먼저 쓰고 갔네요. 어디에요? 방금 골렘 잡을 때 방어 먼저 쓰고. 아, 방어에 중후노펠 있잖아요. 그래서 피 좀 덜 달게 하려고. 아, 그러면은 WW 해놓고 그 다음에 음파로. 네. 가는 거예요? 방어 강체를 이제 그 다음에 땅굴 팠는데 뭐 전혀 모르는 상태인 것 같고. 아, 이거는 뭐 깔끔하게 돼. 여기서 근데 탑으로 애초에 이쪽으로 루트를 정한 이유는? 저 라인이 저렇게 딱 땅굴 팔기 좋게 돼 있어가지고. 어, 어떤 좀 더 디테일하게 시청자분들한테. 라인이 밀리는 라인이었어요 딱. 봤을 때. 그러니까 라인이 아직은 이쯤에 있지만. 네. 갔을 때는 자연스럽게 일로 밀린다? 네, 피가 원거리 미니언 피가 없어서. 금방 밀릴 것 같아가지고. 아, 예. 되게 기본적인 건데 이것도 하시는 분들 좀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라인 자체는 앞쪽에 있지만은 곧 있으면 당겨진다는 라인일 때는 정글러 입장에서 땅굴 파기가 제일 좋은 라인이다. 그 결과 아까 제이스도 여기서 죽었었고요. 저러면 엄청 손해죠 이제. CS 많이 몰려 있었는데. 그것도 다 놓치게 되는 거니까. 저는 이제 6레벨이 빨리 되고. 와드는 아직 들고 있고. 미드 쪽 한번 찌르고. CS 빼먹는 건 뭐 리신으로서의 기본 소양. 이때 특성을 어떻게 찍었었어요? 특성의 젖대가 그 공격에 20일 하고요. 디펜에, 아니, 방어에 9. 9? 그 21구냐 921이냐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? 그냥 저는 이제 제가 탱커를 해야 할 때는 그냥 921 하고요. 이제 제가 딜템을 좀 섞어서 가려면은 이제 21구를 하죠. 그러니까 그러면 뭐 상대 조합을 보는 것보다는 아군 조합을 보고? 네, 아군 조합. 와서 카정 및 땅굴을 파고 오는 거 보고. 근데 저때가 레드 타이밍이어가지고. 제가 기다렸다. 제가 6레벨이잖아요 지금. 싸우면 무조건 이기니까. 기다렸다가 가려고. 아, 일부러 그냥 암호물을 보내고. 네네. 오, 레드 타임 체크가 됐으니까. 그러니까 상대가 선레드라는 걸 아니까. 네. 소나가 불안해서 계속 여기를 막 이렇게 뭐 보고 뭐 어떻게 했는데 카사딘이 내려왔네요. 저는 아마 못 봤을 거고 아마 카사딘이 간 줄 알았을 거예요. 이게 오히려 페이크가 됐네요. 내려와서 경계를 했다가 집에 가고. 잠깐 리신 시점에서 보면은 카사딘이 이제 이걸 오히려 카사딘이 방해가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니요, 카사님이 되게 잘해주셨어요. 그래요? 그러니까 이쪽에 오면 아무무가 막 그걸 경계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냥 먹으면 되니까. 네.
이제는 뭐 1대1을 안 보면 당연히 이기고. 네. 근데 이거를 안 먹고 그냥 빠졌던 이유는? 본 애들이 다 없어져가지고. 어. 강타로 먹고 숫자에서도 유리하죠? 음파는 빗나갔지만 평탄대 때려서 먹었네요. 이것도 뭐 잡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. 응? 궁 먼저 쓴 이유는 뭐예요? 그냥 먼저 날려라고. 정말로? 네. 실수 아니고? 네, 실수 아니에요. QRQ도 아니고 그냥 R. 아, 저는 그냥 순삭될 줄 알았는데. 생각보다 이지레일 오래 버틴 거예요? 네, 쯔타님이 역시 잘하죠. 뭘 잘해 그냥 막 그만. 뭘 잘해, 잘한 게 여기서 이지레일 잘한 게 뭐 있어? 네, 잘했어요. 마지막에 카사딘 잡은 거는 잘했다 쳐도. 알겠습니다. 긴장 풀리죠? 네. 그렇죠. 바로 용? 리신이 아직도 솔룡 가는 게 좀 쉬운 편인가요? 네, 저는 웬만한 캐릭으로 다 빨장을 가서 솔룡을 하는 편이에요. 웬만한 캐릭이 바뀌어서 이제 용 잡기 되게 편하거든요. 어떤 면에서? 이게 확률이랑 이제 바뀌었잖아요. 네. 그래서 되게 편해요. 가격도 싸고. 예전보다 부담이 덜 되다. 랜턴 올려요, 안 올려요 그러면? 안 올려요. 랜턴 안 올리고. 네. 랜턴 요새 거의 안 가더라고요. 갈 필요가 없어요. 바로 쉬어서. 그리고 기동력의 정화. 예, 저라면 이제 게임 끝난 거죠. 이러면 리신이 그냥 다 막 할 수 있다? 네. 오, 롱소드까지. 다음은 뭐 가는 거예요? 아마 야만의 몽둥이 갔던 거. 야만의 그러니까 지금은 탱은 필요 없다? 네. 리븐이 있으니까? 리븐도 근데 아니, 탱은 아니잖아요. 저기 조합이 이제 탱으로 간다고 해도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서. 아, 지금은 딜팀이 더 좋다. 레드는 뺏겼네요. 지금은 이거는 이제 이런 거는 땅골 별론가요?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밀리는 라인이잖아요. 저는 이제 탑을 갈 필요가 없어가지고. 아, 굳이? 네, 레디나 님이 리븐 잘하셔가지고. 그럼 지금은 그냥 블루만 챙겨주면 된다. 그러니까 되게 그냥 뭐 이렇게 간 거 같고 저렇게 간 거 같지만 왜 그때 갔냐가 사실은 정글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. 네. 그런 거를 좀 많이 설명해 주시면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쪽 가는 게 좀 네. 부담되지 않아요? 마드에 시야 노출될 수 있어서? 제가 완전 흥해서 이제 뭘 만나도 이제 도망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가지고. 아, 그냥 알든 말든? 네. 아, 리신은 또 그런 게 되네요. 그리고 이제 미드가 카사딘이랑 카서스잖아요. 이제 제가 완전 정글 싸움에서 압도를 해서 저러면 이제 카서스가 뭘 할 수가 없어요. 왜냐면 리신이 다이브도 좋고 해가지고 그냥 가서 죽이면 되거든요. 이렇게. 이거 왜 약간 기다렸다가 한 건 카사딘 때문에? 네. 저 벽 때문에. 아, 일로 넘어가서 차주고 카사딘 네. 만화 없어서 당황. MP 없더라고요. 이거 이제 뒤늦게 본 거죠, 이거는? 네. 어쨌든 뭐 잡기는 잡았고. 아, 만화 딱 찼어요. 하지만 죽고 체력 없는 아무무. 크레센도는 피했다기보단 안 맞았고. 오, 방어! 저게 시야석의 힘이죠. 아, 그냥 와드했으면 안 될 수 있었는데 그동안에 커버 와주면서 살았어요? 오, 시야석의 힘! 넘어와서! 오, 맞아주고! 오! 역시 쯔타이 잘하네요. 아, 제가 여기서 멍 때려가지고. 네. 방금 교전에서 본인이 실수 잘한 부분이랑 실수한 부분 좀 짚어주세요. 다시 천천히 한번 볼게요. 뭘까요? 이제 여기서 제가 네. 어그로를 제대로 끌어가지고 잘 살아갔어요. 팀원들이 올 때까지 제가 시간을 많이 끌어줬잖아요. 네. 이거 잡은 것까지 좋았고 여기서 제가 못 맞춰가지고 음파를 못 맞춘 게 여기서 넘어온 것까지도 사실 되게 좋았잖아요. 여기서 한번 이렇게 대신 맞아주고 여기서 제가 이제 갑자기 멍을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멍 때렸다는 게 그럼 뭐를 했어야 돼요 방금? 바로 쫓아가서 바로 때려야 됐어요. 아, 근데 순간 좀 네. 아, 그래도 뭐 사실은 그냥 어이없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같이 많이 죽었으니까 쉴드 쳐드릴게요. 쯔타이가 잘하네요. 네. 이건 인정. 근데 이미 뭐 탑이 완전히 밸런스가 붕괴된 상황이라서. 저러면 아무무가 이제 탑갱을 좀 가줘야 되는데 전 라인이 이제 다 망해버리니까 아무무가 할 게 없다. 레디다 리브는 너무 강해서 이제 갱 가도 죽을 때가 있어요. 오히려 역으로? 네. 많이 당해봤어요. 아, 당해봤다? 네. 아, 본인이 정글이고 상대가 레디다일 때? 네, 리브는 엄청 세더라고요.
궁 때문에 마지막에 데미지가 한 번에 팍 들어오는 게 진짜 의외더라고요. 데미지가... 지금 루트는 어느 쪽? 잘 모르겠는데. 아마 아래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. 아래쪽은 저도 제가 봐도 아래쪽이긴 한데. 그러니까 왜 이쪽으로 갔을까요? 왜 여기서 방어를 썼고?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? 아 이제 레드 타이밍이어가지고. 이제 여기서 교전을 한번 더 하려고. 그리고 제가 저기 와드를 두 개 막았잖아요. 저게 이제 박으면 이제 다 볼 수 있어서 적 정글.